안녕하세요. 선덜바람입니다. 짙게 가는 가을입니다. 오늘도 산으로 왔습니다. 여기 야생 돌배가 떨어져 있어서 카메라에 담아 봅니다. 돌배는 가을 서리가 내릴 즈음에 돌배를 채취해서 바로 먹기도 하고 말려서 또는 술을 담가 먹기도 합니다. 이 돌배는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저하시키기도 하고 가래, 기침, 감기에도 좋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돌배를 주워서 산행하면서 중간중간에 먹으면서 산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또 여기저기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만나는 버섯입니다. 송이버섯이 나는 시기에 송이버섯처럼 솔밭에서 주로 보이는 버섯입니다. 이거는 할미송이라고 그럽니다. 갓을 보면은 흰색에서 회색, 흑색 등 다양한 색으로 나타내고 가운데는 살짝 어두운 색을 띠고 있습니다. 식용버섯인데 하나씩 또는 무리지어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할미송이입니다. 요즘 솔밭에서 자주 등장하는 할미송이입니다. 대부분의 버섯이 그렇듯이 야생버섯은 생으로는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기저기 제법 많이 보입니다. 이것도 모으려고 하면은 제법 많은 양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솔밭에서 자주 보이는 황소 비단 그물버섯입니다. 여름부터 가을까지 발생을 하는데 이제 거의 막바지입니다. 채취를 하면은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손질을 한 후에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보는 이 향소 비단 그물버섯은 올해 마지막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개능이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늬 노루털 버섯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개능이는 맛이 세기 때문에 채취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약성이 좋아서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효능을 보면은 기관지나 천식, 당뇨, 항암작용 등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도 할미송이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식용버섯입니다. 살짝 데쳐서 기름장에 찍어서 드셔도 되고 국거리에 넣어서 드셔도 좋습니다. 생으로는 드시면은 안되고 반드시 익혀서 드셔야 됩니다.